있습니다. 자, 초기불교는 누가 언제, 초기불교는 부설론입니다. 청경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방법 학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청경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고사 선생님이 지었습니다. 부따고사라는 이름은 중국에서 불음, 즉 부처님의 음성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이 스님의 존합이 알려주듯이고요. 부다고사 스님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의미거든요. 아마 스님들 법명 가운데서 가장 그죠? 어떤 뭡니까? 높은 이름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히 그죠? 부처님과 견주어서죠.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우리 상자부 불교에 관한 한 우리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요. 불교 2600년 사이에 있어가지고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아닌 분들 가운데서도 부타보사 스님만큼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존함이 온 세계에 빛나는 분은 그렇게 드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부타보사 스님이 누가 언제 AD 425년경에 AD 425년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도에서는 구타 왕조 시대고 이 시대가 왜 중요한가면요 인도에서 있었던 우리 종교, 철학, 사상 이런 모든 인도의 가르침들이 구타 왕조 시대 때 그 기본 교리를 확정지켜야 됩니다. 구타 왕조의 왕이 제파의 여러 인도에 있었던 여러 학파들에게 당신들의 근본 교리를 정확하게 그죠? 표방을 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여러 파들이 이 시대에 기본 교리가 다 완성이 됐다. 우리 청진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방으로 보면은 우리 부사론도 이 시대에 거의 청진도로는 거의 같은 시대에 부사론도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 유식곡, 유식 20통, 30통에서 그렇게 등등 해서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인도 여러 철학, 사상, 종교의 여러 교의가 확정되던 그 시기에 우리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기본 교의도 따고사 스님의 손을 빌어서 완성되었다, 체계화되었다, 정착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언제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아라에서 마하위아라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바로 스리랑카 마하위아라입니다. 그런데 마하위아라에서 이걸 우리 한글로 옮기면 큰절이고요. 중국말로 옮기면 대사가 됩니다. 자, 우리도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되는 바로 이 마하위아라 대사에서 청진도론이 완성이 되었다는 말은 이것이야말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리, 근본 가르침, 근본 체계다. 그래서 중요하다. 불교는요, 2600년 동안 여러 교파,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세계 불교 학자들은 2600년 동안 존재했던 여러 불교 교파를 8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초기 불교, 아비달마, 관내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승불교. 그죠? 여기다 불교를 갖다 놓으면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그죠? 관내중간 불교, 그죠? 유식 불교, 열애장 불교, 그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정토는 그냥 정토 불교, 정토 교화실 불교, 그죠? 밀교, 그다음에 승불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 역시 적통을 자부하는 그 불교 교파들이라면 우리 상자부 불교를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가 아비달마로 되어지고 아비달마의 18로군 20개 부파 가운데서 우리 상자부 그죠? 가장 불교 적통이라는 것은 그 시대 당시에도 인정을 했고 지금 시대에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그 본거지가 마하위아라였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불교 역사의 적통인 상자부 불교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청정도론을 지었습니까? 개정의 사막을 실천정의 방법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우리 모든 불교 앞에 말씀드린 8개 우리 나눠지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관내중간 유식 열애정 정토 밀교 선불교의
모든 불교의 교인은 전부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초기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도치에서 불교 체계를, 특히 불교 수행의 체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불교를 보는 것은 모든 불교에서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청정도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런 적통 불교의 교학을, 교의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의 사막은 사막인데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칠청정 체계는 여러 우리 우파 혹은 종파 혹은 교파의 불교 가운데 상자부 불교에서 내세우는 불교를 이해하는 기본 관통론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칠청정, 일곱가지 청정으로 정리합니다. 도대체 뭐 청정이 뭐죠? 그런 분을 물어봐야 됩니까? 아비다마 필라자스 부장이 정리 잘 됐습니다. 우리가 했지만 정리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대체죠. 그래서 개정에는, 그래서 우리 청정도로는 기본적으로 개정의 사막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계약에 배대가 되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하게 배대가 되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계약에 배대가 됩니다. 대체죠. 그 칠청정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청정은 계약, 정하게 배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해학을 오청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칠청정의 책입니다. 됐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개정이가 다 중요하지만 뭡니까? 해가 빠져버리면은 지혜 통찰지가 빠지면은 그런 불교가 아닙니다. 됐죠? 왜? 불교의 근본 목적인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은 지혜가 없이, 반내가 없이, 통찰지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광성은 뭡니까? 마반자 발음이. 그렇죠? 반야신경무효고 마반자 발음이. 모든 불교는 뭡니까? 반야, 즉, 지혜, 즉, 통찰지가 없으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칠청정 체계에서도요, 이 해학을 자세히 재본해서 오청정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칠청정 국민 미치겠죠? 아, 안 미치겠다는 분들이 얼굴이 서지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미 통달을 했거나, 그때는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정말로 이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비다마 필라자비 부장에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청정도론을 꼭, 청정도론을 제 3분을 보면, 18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은, 오청정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파가시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아비다마 필라자비 있잖아요. 예, 부장에서, 이거죠. 그, 칠정정 세계가 아주 간단간단하게, 왜냐면 청정도론을 다 이용해서 핵심되는 부분만 그, 가서 그 뽑아놨거든요. 그 누가 갖다 뽑았던지요? 네, 대림쌤이 우리 원장님, 대림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좀 이상한 건, 저 제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상한 것도 있지만은, 예,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는 제가 다 갖다 놨습니다. 뭐 지자는 좀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개정의 사막 가운데서 정하게 광기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학은 우리 3장부터 13장까지였어요.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은 삼매를 옮기는 것입니다. 사마디를 중국에서 음벽하면 삼매로 옮겼고, 뜻권을 하면 정으로 있다고 옮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삼매입니까? 삼매의 정의는 우리가 간추리면, 핵심을 요약하면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자, 여기서 보셨습니까? 삼매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상이 없는 삼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대상입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삼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모아야 되겠죠. 부타부사 스님은 주석가입니다. 대충요. 주석이라는 것은 그 모본이 되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습니다. 니까야가 있고, 특히 그 니까야, 사부 니까야이고요. 사부 니까야가 있고, 이 사부 니까야에 대한 주석을 다는 것이 부타부사 스님의 역할입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주석서입니다. 됐죠?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앞에 계속했습니다. 청정도론은 사부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매에 대한 설명도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부다부다 스님이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와, 부다부다 스님이 지문적으로 40가지를 만들어 넣는 것 같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부타부사 스님이 40가지로 정리한 데는 뭐를 두드렸겠어요?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특히 4부 니까야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부다보다 선생님이 쫙 정리해보니까 40가지가 된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주석가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지금입니다. 즉, 오늘 우리, 무색의 경지 들어가지고요. 무색의 경지까지 우리 지금 34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한 것이 뭡니까? 10가지 가시나, 그 다음에 뭡니까? 10가지 부정. 그 다음에 10가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면 수념, 계속해서 생각하면 이렇게고요. 그렇죠. 그거 갖고 이제 작년에는 10가지 중에 불법성, 계, 보시, 정신. 여기 작년에 다루고, 원래 들어와갖고, 요가다 시간 나보냈어요. 뭐 했습니까? 원래 한 거죠, 그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생각하는 죽음은, 우리 마음 챙기는 가장 큰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죠? 누군지 죽습니다. 맞죠? 아는 분들 있습니까? 공경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 요것도 하다가 시험 많이 보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의 32가지, 그죠? 부위에 대한 혐오. 됐죠? 이거야말로 해체해서 보기 기본입니다. 됐죠? 내 몸뿐이로 나라는 존재로 32가지로 쫙 해체해갖고요. 그 중에 가장 분명히 드러난 하나에 대해서,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마음 챙기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들숨, 날숨. 요 하다 정말 시험 많이 보냈죠? 그리고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어떤 가를 하나를 뽑으라면 당연히 뭡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들숨, 날숨입니다. 됐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숨이 닿는 부분. 됐죠? 들숨, 날숨을 마음 챙기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 상자부에서 상자부로 표방하는 청정도론에서 부다보사 스님이 주창하신 것은 뭡니까? 들숨, 날숨 좋죠.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 챙겨야 되는가? 숨이 닿는 곳에서. 그죠? 붓다 꽃가시에 사진 잡혀서 그랬죠? 그죠? 왜 오늘을 덤비겠어요? 예, 지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은 여기서 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숨이 안 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죽은 사람입니다. 예? 지금 귀신돼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숨이 안 닿는데 이러면 뭡니까? 곤란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명명백백하게, 들숨, 날숨에 대한 망책이죠. 마음챙김 사띠의 대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힙니다. 아주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하는 분 시간 나갑니다. 여기입니다. 그걸 그랬고요. 그걸 해서 깊이 있게 들숨날숨 내 마음챙김 16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고요함을 생각하죠. 고요함은 왜 했습니까? 열반과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8단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9단에서는 뭐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또 역사적으로 제가 뭡니까? 예, 한 번에 한 챕터를 딱 같이 읽히고 그죠? 저도 대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대견해가지고 오늘 계속 또 구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띕니다. 누구 그러죠? 식당 다 띕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다 한번 정리해보면 괜찮잖아, 그죠? 그 집에서 생각해보실 기회도 너무 크고, 그죠? 서울도 얼마나 바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정리를 해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뭡니까? 사무량에 대해서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 사무량 자비 이상은 대수풍에서 이야기하는 게 왜 초수풍에서 소수풍에서 자비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부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신 겁니다. 됐죠? 우리 불교의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라면은, 불교의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면 하나는 뭡니까? 빨라띠와 하나는 방마입니다. 맞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왜 다른 분들은 그걸 안 가르칩니까? 한국에서 빨라띠와 단마의 중요성을 계속 대처했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나가면 지나가면 되시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불교의 대상은, 기본 대상은 전부 법입니다. 왜? 법을 통찰해서, 계정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위법입니다. 물론, 무상, 고, 무합니다. 됐죠? 법으로 해체하고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법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 이렇게 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지나고 깨달았는데, 이게 초기 불교죠. 적어도 400군데 이상에서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됐죠? 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법 말고는 전부 개념입니다. 됐죠? 자, 이 개념만, 예를 들어서, 인간은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그건 개념입니다. 법에는 인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됐죠? 예? 쥐새끼는
질문. 지새끼는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이는 개념입니다. 중생은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요, 그래서 이 개념적 존재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개념적 존재를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것 갖고 해탈 열반시는 못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도 수화설, 건강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 그죠? 자아라든지, 그죠? 인간이라든지, 그죠? 중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설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절대 못 깨닫는 건데, 그게 건강적 돌입니다. 되게 그렇습니까? 아공, 그러면 되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자, 그래서, 초기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제가 왜 자꾸 이래죠? 딱 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개념적 존재들 가운데 딱 하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시하시고, 강국하게 드러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생의 문제입니다. 됐죠? 사실 우리는 중생을 바꿔서 부처님 된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생의 문제입니다. 됐죠? 그럼 중생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생을 그거 해라 이런 게 아니다. 중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사물의 심을 가져라.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가지라는 겁니다. 됐죠? 누가 중생입니까? 중생이 저 뜨거운 데 저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이웃이 실제로 못 깨달은 내가 중생이고. 됐죠? 나의 문제. 됐죠? 그죠? 그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중생입니다. 여기 깨달은 분 있으세요? 빨리 문용으로 나가십시오. 제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 같이 사는 내 남편이 중생인 문제고. 맞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내 아들이 중생인 문제고.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중생인 문제고. 같이 있는 회사원들이 중생인 문제고. 그렇죠? 그죠? 자, 우리는 중생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런 이웃들과 이런 중생들과 함께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자비시사입니다. 자의 마음으로, 그죠? 예민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뭡니까? 평온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하고 중생을 대하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시간 놓을 때 확 이렇게 클럽들이 지금 5분 하자는 25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못 가지면 자비이사는 뭡니까? 자비이사, 사물의식, 자비이사. 이건 내가 어떻게 사물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물의식에서요,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내 이웃들을 대할 때, 지금 여기에서 내 이웃을 대할 때, 자비이사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물의식의 대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강조했죠? 중생입니다. 됐죠? 중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좁히면은 인간이고, 자, 여기서 뭡니까? 넓히면은 모든 생명체가 다 해당됩니다. 사실은 대승국은 이거 확장이잖아요. 여러분, 화면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체 없는 것도 돌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그게 다 뭡니까? 자비 사물행심을 확장시키는 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됐죠? 돈이 부처입니까? 부처님입니까? 네? 에이, 자꾸 그런 사람은요, 경제문제 취급받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돈은 돈이지. 근데 그걸 우리는 또 돌도 부처님으로 보고, 똥망떼기도 부처님으로 보고, 기아탕도 부처님 보고 해라 그런 겁니까? 근데 얘한테 있는 일체를 뭡니까? 일체에 대해서 자비시사 사물음식으로 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비시사는 원래는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했고, 왜? 자비시사보다 더 높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게 우리 청년 노래에서 설명했습니다. 지난시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비희사보다 우리가 한 존재로 태어나서 자비희사 이것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룩한 마음가짐을 했고, 우리 아비달마와 국방국에서는 사무량이라 했죠? 왜 무량이랍니까? 무량한 중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한 중생만이 대상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닦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해서죠. 단계별로 닦아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나와 남,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둘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량이라 한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매년 사무량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뭡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사무량의 특징을 열 가지로 쭉 설명하고요. 예를 들어서 191조가 124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사무량이 바로 18암일로 정해낸다는 겁니다. 됐죠? 바람일. 바람일은 대승불교가 있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상자불교에서도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대승불교는 6바람일입니다. 상자불교는 10바람일입니다. 6시 높습니까? 6층이 높습니까? 10층이 높습니까? 저는 유치하면서 좀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10바람일 이야기합니다. 상자불교 초기부터 있잖아요. 바람일을 강조합니다. 자, 바람일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바람일을 완성하면 그건 부처님입니다. 됐죠? 상자부분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십바람일은 어디에서 성취합니까? 사부량심을 통해서 십바람일이 성취된다고. 그 나왔죠? 124번이죠. 자, 이 모든 것은 보시바라는 모든 성법들을 완성한다고 알아야 됩니다. 됐죠? 자비, 시사는, 보시바람일 등, 이건 뭡니까? 십바람일 이야기합니다. 십바람일의 별칭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 사, 사무량심. 네 가지 복합 만가짐은, 요, 십바람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됐죠? 대승불교 중에 대승불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사무량심은, 요, 초기불교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청정도론에서도 상자불교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대승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강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꼭, 왜냐면 제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 우리는, 어쨌든 한국은 대승불교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초기불교를 통해서, 그죠? 또 상자불교를 통해서도, 바로, 그죠? 우리 그 바람일 행은 강조되고 있고, 이걸 출발점을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자비, 희사,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이런 찾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억수로 중요하다는 것. 이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